고전 번역 대학원 도가철학 특강. 오늘은 중국 황로학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 도가철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자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노자 이후 이 노자 이후 이쪽이 이제 개체주의가 있으면 그 한쪽에 이제 황로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황로학 연구의 열기 이렇게 써놨는데, 특히 황로학에 대해서 1980년대 중국 대륙에서 황로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 연구 현황은 이제 여러 문헌들 나왔으니까 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황로학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황로라는 말의 출발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학에서 처음 쓰여진 용어예요. 근데 이 황로학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체주의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공동체, 국가, 사회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논의하는 쪽이 황로학인데, 황로학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황로학 개념이 명확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대륙학자들은 이 황로학 연구 열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은 마치 이렇게 뭐냐면 도법가 형태의 그 학문을 황로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도가하고 법가가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황로학 개념 뭐냐면, 도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가에서 특히 이제 노자 얘기입니다.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타 학파, 유가, 무가, 명가, 법가 이런 학파들을 결합했다, 장점을 이렇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논육가 요지 있잖아요. 사마담의 논육가 요지에서 그런 평가들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황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범위가 더 넓겠죠. 이게 도가, 그 우선 일반적인 개념부터 얘기하면, 도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백과 기타 학파의 학문들을 장점을 취해서 결합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그 한국의 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해요. 예를 들면 이게 김식천. 김시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한 정기인사, 선진사들과 황로학을 기법을 창변다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학에서 황로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 김시천 선생의 표현 같이 이게 뭐 두태우하고 관련된 글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두태우가 황로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황제의 아들들 있잖아요. 황자 자식들 보고 황로학을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양생과도 관련된 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지금 대륙학자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황로학에서 마치 노자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백과의 장점들을 흡수한 것, 논육과 유지 내용이요. 그런 것처럼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황로학인지, 아니면 여기 김시천 선생 얘기하는 것처럼 양생하고 관련된 것이 황로학인지,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도법가라고 얘기한 것도, 여기 김시천하고 이제 또 다른 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 김갑수라는 분하고 이렇게 이분들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대륙에서 마치 동법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치주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히 이게 어떤 책이냐면 황제사경이라는 책. 이 책은 어떤 분들은 황로백서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제사경이다. 이게 1996년도에 발굴된 네 편의 글이 있는데, 그 네 편의 글을 모아가지고 황제사경이라고 말한 사람은 중국 대륙학자 당나한 선생이에요. 70년대 나온 책에서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다른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황제사경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황로백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도 저거는 우선은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황로백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도생법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도가 법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천도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80년대 중국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두 양반의 입장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로학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지금 뭐랄까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애매합니다. 저도 지금 황로학 관련된 책을 쓰는데 여기도 아직 이 문제가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 보이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후대 글들이에요. 이 후대 글들에도 이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 글들에서 쓰는 거 가로웅의 글부터 해서 이렇게 이게 진풍했나 보네. 왕충의 논현까지 이 판서에 나오는 글들에서 황로란 말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황로학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황로학이라면 황학하고 노아, 황제 학문과 노자 학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황학이 뭔가, 여기 첫째. 근데 왜 황제를 얘기했는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전국시대 때 오면서 황제가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되고, 또 신선사상 같은 데 보면 황제가 이렇게 뭐예요,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뭐 그런 글도 있고요, 시혜선이 됐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유가하고 법가가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학파적인 어떤 논쟁들이 붙으면서 자기 학파의 근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애 것을 좋아하거든요. 법고 법금 논쟁입니다. 법은 본받다라는 건데, 애 것을 본받는 것, 지금을 본받는 것. 근데 법가는 주로 이제 그 최근에 낸 책도 여시춘추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법금주의자들은 비교적 뭐예요, 법가 쪽 가깝습니다. 근데 노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자, 유가, 그 사람들도 맨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도통설이. 근데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황제를 높이는, 그게 이제 음양 오행 사상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행. 오행 보시면은 동서남북하고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은 토덕이에요. 토, 흑토, 토덕인데, 토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세상에 나올 때 보면 땅에서 지렁이가 나와서
그 토덕을 가지고 있는 큰 인물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춘추나 이런 다른 책들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황제를 높이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법고입니다. 이게 사실은 황제에서 황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노자 철학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다른 제자백과의 학문들을 장점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황제와 관련된 글들은 그러니까 저기 아래 지금 소개해 놓은 것처럼 그 아래의 글들 쭉 보시면 되고 그 개념적인 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황락의 의미 여고는 뭐 지금 아직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근데 이것이 정해질 황무학이라는 것의 범위가 이렇게 어디까지인가 정해지려면 황무학이라는 개념부터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해버리면 선진시대의 거의 모든 학문을 황무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좀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중국 학자들의 글들, 이제 그 제가 재작년에 낸 책이 이제 정원명 선생의 중국 황무학이라는 책인데 정 선생의 글도 그렇고 다른 이제 분들이 번역했던 그 중국학자들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황무학의 범위를 갖다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직화 황무학 있잖아요. 이게 제나라 직하에 있었던 직하학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황무학자, 직하황무학자라고 그러는데 직하황무학에 속하는 인물들이 누군가 이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황무학의 개념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김시천하고 그 김백희인가요? 김갑수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생술이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사학에서 말하는 황무학 개념을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직 그것도 지금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대로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백과의 장점을 흡수했던 학파를 황락이다라고 한다. 이 정도로 그냥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할 겁니다. 개념적인 그 황락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연구가 더 되면서 그걸 좀 더 학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황락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황락의 시대 부분에 대한 건데, 이 황락을 갖다 이렇게 시대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전국시대 황락하고, 이게 이제 그 진안시대 황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시대 황락, 진안시대 황락. 그거는 전국시대에 이제 황무학이라는 것도 이게 도가하고 관련된 거니까 중국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제나라 여기가 초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뭐 전국시대 황무학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황제사경이라는 책을 중심 그 다음에 관자라는 책 제나라 직하에서 나왔던 문헌이에요. 물론 관중의 글도 일부 있고 제나라에서 활동의 전국시대 학자들이 자기들의 학설을 모으고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관자 여기 북방황무학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이제 그 황제사경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갈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남방에서 이렇게 발전한 황무학이 있고요. 도가하고 관련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월이에요. 오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범렬한 인물이 이 황무학 관련돼서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오월에서 이제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은둔해버립니다. 근데 말이 그래요. 전국책에 보면 나오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제나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범례에 의해서 남방의 황무학이 북방으로 전해졌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몰라요.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범례는 나중에 이제 그
정치 안 하고 운둔하면서 뭐 장사도 해서 큰 돈 벌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역적으로 뭐 북방하고 이렇게 남방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겠죠. 북방의 제 나라의 황로학의 특징이 뭐고 남방 황로학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 두 특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언제 서로 이렇게 결합되고 융합되고 어떤 변형을 겪게 되었는가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틀만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 구분할 때는 전국시대 황로학과 그 진화시대 황로학으로 나눠지고, 전국시대 황로학에서 이렇게 북방 황로학과 남방 황로학 이렇게 지역적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우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황로학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 미리 한 것처럼 춘추 말해서 이렇게 그 제 나라의 직하 황로학자들 있잖아요. 여기 직하 학사에서 모여서 활동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물들로는 이런 분들, 팽목경력 신도, 신도를 그 뭡니까 무과학파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법가로도 보는 분도 있고 도가다로 보는 분도 있고 이게 관점이 다 다릅니다. 팽목이나 화년 적자. 대충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고, 여기 송양, 뭐 송견이라고 하고요. 송견과 유문, 이런 양반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개되는 걸로 보면 굉장히 이게 뭐 범위가 넓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황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남방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방으로 얘기했는데, 황로백서라고 하는 게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갈관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이게 장자 후학 가운데, 유소감 선생은 셋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술장파. 첫 번째가 숙장파고, 장자 학술을 조술했다라고 하는 정통, 장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황로 쪽에 있어요, 황로. 그 다음에 무궁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장자를 이어받은 쪽이고, 여기는 무궁파니까 운둔하고 이렇게 군주에 대해서 비판을, 군주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로, 여기 황로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글은 여기 유수감 선생이 써놓은 책 장자 철학과 그 발전이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기 최진석 교수가 번역했어요. 그 책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자에서 황로학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여기가 이제 전국시대 때의 모습이라면, 여기 아래에 이제 우리가 소개할 것은 진한시대의 이제 황로학인데, 진한시대의 황로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책이에요. 여시춘추하고 회남자. 여시춘추는 이제, 누굽니까? 여부리. 여부리라는 인물이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진나라가 어떻게 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천하통일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부리가 기원전 238년인가 죽었어요. 물론 자살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시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아무튼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가 천하통일한 이후에 이 천하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건가를 정리해놓은 글, 이 편찬된 글이 바로 회남자입니다. 그래서 회남자에 보시면 제자백가의 장점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글을 보면 그렇게 썩 훌륭하게 이렇게 융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진시황이 이렇게 정치적 투쟁에서 쫓겨나고 밀리고 지방으로 내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몇 년 사이에 약을 먹고 자살하게 돼버린 상황이라 문헌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엉성한 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도
핵심을 얘기하면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황무하에서 자꾸 말하는 것은 아까 그 황제사경이라는 글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황제사경으로 하면은 천하를 다스릴 때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법으로 따라서 다스려라. 그래서 황제사경 그 첫 번째 편 경편에 보면 그 첫 구절이 도생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 세워지면 군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황제사경으로 얘기하면 법을 통해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이렇게 제한할 건가 이 문제예요. 유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학자들은 군주가 태어나 이게 어린 왕자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요. 군자가 어떤 모습인가, 성인 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그런 도덕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여신초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군주 무위예요. 그다음에 신하 유위. 그게 군주는 도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치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고 무위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천하를 갖다가 다스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실제적으로 하는 쪽이죠, 여기. 이게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군주라면 그 군주가 만든 정체 틀을 실현하는 것은 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권력을 이렇게 분담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이제 여신초라고 보면 됩니다. 황무학 전체가 그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신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하위공이라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황제의 소유물같이 여겼잖아요. 유학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매우 강한데 도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주의 개인 소유물이야 돼, 이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2000 몇백 년 전 사상인데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거는 매우 혁명적입니다. 간단치 않은 사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신초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이걸 통해서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체제 자체도 군주가 온 천하를 혼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들, 지방 뭡니까 할거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군주 혼자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 틀은 한나라 때도 회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남만 유한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식객들하고 똑같이 그를 펼쳐내요. 회남자를. 근데 회남왕 같은 경우도 뭐 좀 불행하죠. 자기 아버지 유장 있잖아요. 유장이 그 불행한 출생 과정에서 이제 출생 과정이 불행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뭐 살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지방으로 이렇게 귀향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귀향을 가는 과정에서 결국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데 그것도 자결이겠죠.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받은 게 유한이에요. 근데 유한도 불행하게도 이게 영모에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회남 땅 지역, 원래 그 유장이 다스렸던, 회남왕이 다스렸던 땅을 세 아들인가요? 네 아들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분담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영모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 불행하게 자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들이 다 뭘까?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왕조 시대 때 도가 철학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도가 철학은 봉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항상 이렇게 제한하고 막으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건 시대에는 도가 철학이 정통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그 도가 철학이 힘을 발휘했던 것을 그 도가 철학 전공자들은 뭐 자랑같이 얘기합니다. 한대 초기에 그 문경지치라고 해가지고 한나라가 세워진 초기에 한 60년 동안
그 군주가 백성과 더불어 쉰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의 혼란 속에 빠졌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삶에 이렇게라 저렇게라 또는 세금을 걷어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버려 두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휴양 정책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떠드는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도가 철학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스스로 이게 도가 보면 스스로 잣자가 많잖아요. 항상 현실을 우리 스스로 누군가가 이렇게 천자가 황제가 개입해서 권력으로 이렇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개입한 유위의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처럼 무위의 방식을 통해서 이 천하 태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이제 당연히 도가 큰 장점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군주가 무위하고 신하가 유위한다 이런 논리라면 잘못 받아들이면 군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철학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도가 철학은 군주를 무력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의 그런 주장들을 하는 이런 인물들이라면 당연히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황후하기 그 시대에 한대 초기까지 해서 전국시대부터 한대 초기까지 혼란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지만 한나라가 안정되고 그 한무제가 이렇게 황제가 되잖아요. 그 뒤로는 동융서의 말을 받아들이고 해서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제가 정해져 버려요.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황락도 다 무너지고 이제 도가 쪽의 인물들, 도가 쪽의 정치라는 것은 사라져 버려요. 정치 무대에서 이제 쫓겨났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가 철학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종교로 흘러갑니다. 황로도로. 그래서 한대, 특히 한대 이제 중반,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농민 그 황건적, 우리는 황건적의 난이라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황건 농민 기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황건을 들은 농민들이 일으킨 정의로운 전쟁, 싸움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철학적 논의는 근로는 이렇게 남쪽, 그, 위진현학 같은 거 있지만, 중현학부터 해가지고, 송나라 때 그 주로 크게 활성화되었던 내당 같은 걸 보면, 종교 쪽으로 기본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중국 학자들 이렇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도가학자보다는 종교에 갖는 도교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도교도 있고 도가도 있고 그러지만 도가 쪽은 여전히 이게 좀 힘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황로학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적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